네! 인사 안 합니까? 와!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부산카! 빠지롭니다! 아 뭐야? 짬뽕쪽 굳었다 이거. 아 아닙니다. 오늘이 무슨 요일이죠? 오늘 월요일이죠? 오늘 화요일. 아 화요일. 부산 매장에서 구매대행? 비대면 구매대행이죠. 맞아요. 어 비대면 구매대행을 하러 가는데 오늘 어디로 갑니까? 오늘은 이제 대구. 대구로 갑니까? 아 많으신 분들이 부산 본점이나 수원점이 있으니까 대구나 청주나 이런 데는 못 갈 거라고 생각을 하시던데. 아 전혀 아니죠. 실제로는 많은 분들이 찾아와주 계십니다. 제주도에서도 오시고요. 강원도, 경북, 전라도 분들도 많이 오시고 오늘 대구에 어떤 차량을 보러 가는 거죠? 오늘 보러 가는 차는 이제 올류 K3. 올류 K3를 보러 가는데 지금 만경 씨 차는 차를 바꿨죠? 맞았습니다. 네, K3. 카포였다가 카포 탈출했습니다. 다시 이제 돌아왔습니다. 예. 이 차를 타고 이제 얼룩 K3를 보러 가는 거고 일단 갑시다. 늦겠다. 저희가 부산카 직영 매물이 아닌 경우에는 차량 검수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죠, 당경씨? 안 가죠. 안 팝니다. 아, 거짓말이 아니고 시운전 안 된다라고 하거나 차량 검수가 안 된다고 하거나 다운 계약서를 써야 된다거나 차량에 찝찝한 구석이 있으면 그냥 아예 안 가버립니다. 차를 안 팔아요. 고객님한테 말씀드려요. 직접 가서 구매를 하셔도 되는데 이런 경우가 평범한 경우는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근데 지금 차량은 리프트 되고 다 됩니다. 도막주차장 챙겼어요. 다 챙겼어. 실제로 구매하시는 분들은 어느 분이시죠? 근데 해외에 계십니다. 전화가 안 된다 하셔가지고 카톡으로 이렇게 상담을 하다가 진행이 된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출고는 오늘 아닌 거네요? 아니 출고도 일단 오늘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분이 최대한 좀 빨리 해달라고 해가지고 10몇일 전쯤에 오셔서 맞아요. 실제로 대면 상담을 진행을 했습니다. 맞아요. 하시고 나서 그냥 가셨죠? 그렇죠. 그냥 그냥 가셨죠. 가시고 나서 이제 남경 씨 얼굴이 생각이 나서 손님이 원하는 딱 니즈가 정해져 있었어요. 네네네. 뭐 렌트 이런 거 있었으면 안 돼요. 좀 1인 신조차 할 때 이런 걸 원하셨는데 그런 차가 그때는 부산에 많이 없었기 때문에 네. 그날은 손님이 일단 돌아가시고 네네네. 이제 손님께서 비대면은 어떻게 되냐 네네네. 해서 제가 상담을 도와드리고 매물도 안 그래도 손님이 반오셨던 게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비교를 해봤는데 그 매물이 스마트 센서가 들어가 있는 옵션인데 그 들어가 있는 것 중에서는 좀 저렴하게 나온 것 같아서 고객님이 어떻게 보면 찝어둔 매물이네요. 그렇죠. 아, 뭐 먹었습니까? 아까 라면 먹었습니다. 이게 심장 아니 에피타이저 에피타이저. 난 밥도 안 먹었는데. 밥 드셔야지. 그러니까 뭐 가시는 길에. 아유 차가 우선이지. 대구까지 가는데 1시간 넘게 남았네요. 대구인데 원래 부산 바로 옆 아닙니까? 대표님을 모시고 가다 보니까 천천히 가고 있습니다. 남경씨 운전 못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 절대 아닙니다. 남경씨가 절대 운전을 못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남경씨 맞죠? 원래 1시간 걸린데 1시간 반 걸리는 게 아니라 남경씨가 운전을 못해서 그런 게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A few moments later. 진짜 레전드 뭔지 아십니까? 남경씨가 길을 잘못 들었습니다. 분명 1시간 5분 남았었거든요? 1시간 11분, 아직도 11분이 남았어요. 카카오 내비가 조금... 조용히 하세요, 남경씨.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남경씨가 사실은 비대면 구매를 엄청 전국적으로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어디 가봤어요? 남양주도 가봤고 남양주! 의정부! 의정부! 평택! 평택! 안산이나 이런 거는 기본이 광주는 당연히 가봤고 대구 당연히 가봤고 김해, 뭐 양산 당연히 가봤고 팔도를 다 돌아가요? 네, 다 돌아갔죠. 만약에 그럴 리가 없겠지만 만약에 고객님이 차를 찾아달라 했는데 차가 북한에 있어요. 제가 갈 수가 있으면 이제 가야 가겠죠. 남경씨 살짝 그쪽 사람 닮은 것 같기도 하고 못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팀장님이 저를 구해주시겠잖아. 아 바로 구해주러 갑니다. 의리 의리. 가다가 기름도 넣었네요. 구매 대행을 가면요 기름비 따로 받지가 않아요. 수수료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차비, 기름비, 왕복, 톨비 뭐 이런 거 빼면은 믿으실지 모르겠는데 남는 거 많이 없습니다. 진짜로 서비스 또 한번 엔진 오일 교체해드리거나 정말 남는 거 많이 없어요. 남는 거 많이 없는데 왜 일을 하는 거죠? 남는 것도 없으면 일 안 하면 되잖아. 누가 칼 들고 협박한 거 그렇죠.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왜 이래요? 하지 마세요. 차 돌리십시오. 갑시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대구에 차가 한 개밖에 없어서 고객님 한 명에 차 한 대 보러 가는 거긴 한데 운수 좋은 날 차 두 대 보러 가는 경우. 아 그럼 그렇죠. 그러면 1타 2피 봐봐. 톨비 한 번 봐봐. 기름값 한 번 봐봐. 인생 뭐 별거 있습니까 여러분? 흑에서 들려서 기름 넣으면서 자가비 사가지고 안경씨도 한 개 사주고. 여기가 대구에 있는 매매 단지입니다. 와 뭐부터 하는 거예요? 손님이 비대면으로 진행을 하시게 되면 승인사항들을 다 사진으로 저희가 남겨야 되거든요. 몇 장 정도 줍니까? 보통 한 100장에서 120장 정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과장 없이? 진짜 과장 없이 과장 없이 뭐 저한테 비대면 해보신 분들은 다 똑같이 얘기하실 거니까 영상도 드리고 더 많이 나오는 경우도 사실상 많기 때문에 오늘도 그러면 한 100장 정도 찍겠네요? 100장 넘게 찍죠. 보내드리는 것만 100에서 120장 당연하죠. 아, 안 보내는 거 뭔데요?
그런 거는 본인 이제 셀카 뭐, 사진 찍어서 오는 거. 아, 뭐 간혹 가다 중간에 딸려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거 너무 서비스입니다. 이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크게 크게 한 사진 찍고 짜잘한 키스들 이제. 아, 이게 이렇게 한 면 다 찍고 그다음에 또 세부적으로 또 찍고 하는 거예요? 당연하죠. 이게 끝이 아니에요. 지금 그냥 대충 찍고 있는 거다. 맞아요, 맞아요. 대충 찍고. 일을 대충 한다 이거네. 아니죠, 아니죠. 일단 크게 바라봤을 때 약간 이런 느낌이. 아, 이게 또 그게 사진 찍는 것도 그냥 띡 찍어서 주는 게 아니고. 아, 아닙니다. 그게 있네요. 철학이 있네 또. 리피터 이런 거 확인을 한 거예요? 그거는 이제 또 확인해 할 겁니다. 아, 또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방금 찍은 게 리피터 아니었어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사이드미러 이면을 확인한 거예요? 아, 아닙니다. 지금 필러를 A필러 쪽 찍은. 아, 이거는 거의 자기 비치는 거, 자기 얼굴 보낸 거 같은데. 비치나 이제 뭐 유리에 뭐 썬팅이 까진 게 있는가 이런 거는 다 잡히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아,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찍고 세부적으로 찍을 때 들어가는 겁니다. 아, 알겠어, 알겠어. 말 안 걸게요 이제. 아, 짜증내네 이제. 지금 거의 한 20분째 이러고 있습니다. 아, 근데 솔직히 겉에 보는 거 한 10분도 안 걸리잖아요. 이게 비대면이다 보니까 한번 또 보고 작업을 해야 되는 게 혹시나 놓치는 부분이 발생을 할 수도 있어서. 놓친 적 있긴 해요. 솔직히 거의 잘 없는데. 네네. 뭐 간혹 가다가 나오기는 하는데 뭐 큰 거는 뭐 아직까지 없습니다. 만약에 놓친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미처만 못 봤던 기스라든지. 사실상 생활 기스라서 차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사전에 이제 손님한테 뭐 이런 게 있다 말하고 받는 거랑 말 안 하고 받는 거랑은 손님의 뭐 기분에서 좀 차이가 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 하나하나 놓치기가 싫다. 아, 놓치기 싫죠 당연히. 지금 심지어 아직 도마 직접 시작도 안 했어요. 그래서 보통 비대면 구매를 하시는 분들은 기다리시잖아요. 폰을 들고 기다리고 계실 거잖아요. 점검한다고 했는데 놀고 있을지 휴게소에서 뭐 닭강정 먹고 있을지 모르잖아요. 근데 나중에 사진 받아보면 아, 사진 와 이래 많이 오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죠. 저게 가장 기본적인 일이거든요. 근데 가장 기본적인 게 가장 힘든 겁니다. 그걸 꾸준하게 하는 거는 훨씬 더 힘든 일입니다. 그거를 항상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다행히 뭐, 왜요? 걱정을 많이 했지만 일단 엔진을 봤을 때 깔끔 해가지고 일단 내부 사진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또 내부 사진 찍고 도막 측정해요? 아, 그렇죠. 이것도 사진 찍어서 드리는 거예요? 어, 당연하죠. 근데 수치를 손님이 모르잖아요. 그냥 모르죠. 아, 근데 제가 설명을 드리죠. 그다음 뭐 하는 거예요? 이제는 이제 하부 띄우러 가가지고 밑에 이제 기름이 새는 부분이 있는지 그다음에 뭐 소모품 같은 거 정비가 잘 됐는지 그거를 이제 확인하러 한번 가보시죠. 요 주변에도 아는 데가 있어요. 뭐 제가 아는 데 있는 건 아니고 주변에다가 다 이미 다 섭외를 해놓고 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저희가 전국적으로 이렇게 비대면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가 아는 정비소도 많습니다. 부산이 아니더라도. 맞아요. 그냥 가면은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또 오셨네요. 맞습니다. 약간 얼굴을 한데... 아니까는 한번 좀 요 리프트나 쓰겠습니다. 이제 흔쾌히 허락을 해주시고. 아, 와, 진짜 오랜만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모르시는 분들 꽤 많으실 건데 이거 내려와서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이런 것도 사진 다 찍어서 줘요. 어, 당연하죠. 하체 상태는 그래도 이게 연식이 6년 이렇게 됐거든요. 그런 거 치고 하부에 부식 상태나 이런 건 굉장히 좋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편리하게 이렇게 휴대용 스캐너를 들고 다니면서 외부 대행할 때 뭐 정비소에서 스캐너를 바로 찍을 수 없는 경우에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방식이고. 고장 코드가 떴네요. 요게 이제 세 개의 고장 코드가 발견되었습니다. 뜨는 건데 요거는 이제 과거의 것들. 흡기 쪽에 고장 코드가 떴었던 거고. 네네. 여기 현재 고장 코드랑 임시 고장 코드가 뜨는 게 클린. 상세로 진단을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과거에 떴던 것까지 고객님한테 고지를 하는 거예요? 당연하죠. 이런 고장 코드가 다 떴었다는 거는 고지해드리고 중요한 거는 뭐 현재 상태에서 아무런 이상이 없기 때문에. 네네네. 지금 아주 클린한 상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이제 시운전도 사실 우리가 한 10여 분 정도 했거든요? 시운전 하면서 특이사항은 없었어요? 전혀 요철이나 지났을 때도 하부도 뭐 굉장히 괜찮고. 지금 이 차는 감히 제가 말하지만 상태가 좋은 K3예요. 지금 이거는 뭐 하는 거냐면 고객님한테 지금 사진을 보내드렸을 거잖아요. 그 사진을 이제 고객님이 보시고 실시간으로 이건 뭐예요, 저건 뭐예요, 궁금한 점 있으세요, 이건 이겁니다, 저건 저겁니다 설명드리는 작업일 겁니다. 저게 비로소 다 되어야 OK가 떨어지고 구매 결정을 하시는 거예요. 비대면 구매도 똑같아요. 우리가 여기 왔으니까 무조건 사야 되냐? 아닙니다. 못 팔고 갈 때도 훨씬 많습니다. 훨씬 많아요. 차량 상태가 안 좋아서 예기치 못한 문제점이 생겨서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차 상태는 제가 봐도 좋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남교씨? 상황이 무슨 상황이냐면 아무래도 이게 자동차 거래를 안 해보셨다 보니까 차는 진짜 이상이 없고 완전히 깔끔한 건 알겠는데 생각을 좀 해보셔야겠다. 그래서 생각해보셔야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번 주까지 연락 드릴게요. 이렇게 된 거예요. 아 사실 그냥 내려가면 되는데 차가 팔릴 수도 있잖아요, 저 차가. 그래서 비대면 구매를 하고 검수비까지 받거든요. 우리가 책임비라고 표현하죠, 책임비. 검수비를 왜 받냐? 근데 이거를 왜 우리가 그렇게 검수비를 받고 하냐면 일전에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전라도 광주까지 한 2주 정도 연락을 하고 믿고 갔습니다. 갔는데 연락 주절, 차단. 우리나라에는 다양한 많은 분들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책임비 쪽으로 검수비를 받고 이동을 합니다. 이때 손님이 계약하신다고 봤습니다. 지금 왔어요? 왔습니다. 한번 볼 수 있어요? 네, 볼 수 있습니다. 팀장님, 저 계약하려고 하는데요! 까지 왔습니다. 그 이전에 보냈던 거 한번 보여주세요. 사진이 엄청 많죠? 진짜 다 보냅니다. 영상 찍는다고 얼굴로 많이 찍은 것도 있죠? 저 다른 것도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다른 거 보여주세요. 알겠습니다. 자, 제가 이 한 손님인데 세 번을 갔다 온 적이 있거든요. 어딘데요? 수원 갔다가 전주 갔다가 일단 이 전주 차를 본 거. 아 이게 전주차? 아, 전주차 이래, 차가 이래가지고 이제 제가 안 했거든요. 고장코드 찍었는데 이래 나왔거든요. 와 대박이네. 근데 이거는 방전이 돼서 그럴 순 있는데 네네네. 근데 이런 상태에서 차가 이렇게까지 되니까 찜찜해가지고 안 팔았네. 남현씨 믿음이 갑니다. 실제로 남경씨가 미담이 많아요. 남경씨 칭찬해주세요. 남경씨 뭐 합니다. 지금 여러분도 보시면은 친구랑 카톡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손님이랑 응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네, 저는 이해합니다. 이랬는데 딱 보니까 애니팡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 아닙니다. 사장님 경력 얼마 되셨다고 하셨죠? 20년? 20년 하시면 진짜 솔직히 이렇게 장사하는 사람 봤습니까? 처음 봤지. 진짜로? 아, 진짜로? 저한테 계속 물어보시더라고. 어떻게 이렇게 하냐고. 그니까, 신기하니까. 네. 오늘 사실은 요 사장님이 너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좀 수월하게 했습니다. 왜냐면 가끔씩 대화가 안 되시는 분도 있거든요. 왜 리프트 띄우냐? 왜 차를 그렇게 열심히 보느냐? 왜 꼼꼼하게 보냐? 왜 차량에 대해서 흠을 잡느냐?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기분 나쁘다고. 영상 못 찍은 적도 있고 했는데 오늘 또 사무실에서까지 이렇게 편안하게 영상을 찍을 수 있게 배려를 또 해주시기도 하고 우리가 요 주변에 아는 곳이 없는데도 성능 점검장이라든지 이런 데를 또 소개시켜 주셔가지고 같이 직접 길을 모르니까 같이 또 따라가 주시기도 하고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1D K3 비대면 계약을 성사를 시켰습니다. 원래라면 제가 차를 타고 가서 고객님한테 인도를 해드리면은 너무 좋은 그림이었겠죠. 그렇죠. 하지만 저는 그런 가식을 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사실은 하고 싶었는데 제가 오늘 직접 전화까지 다 받는 날이라 가지고 정신이 없어서 지금 짐 빠져서 개기름 보이세요? 이게 원래라면은 개기름이 없는 사람인데 개기름이 나올 정도로 지금 너무 피곤합니다. 안전하게 차를 받으셔야 되는데 추도 사고가 날까봐 9시 뉴스에 제가 이름을 올릴까봐 저는 또 복귀를 해서 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내일 일정을 또 준비를 하고 또 수원을 또 한 2-3일 뒤에 또 올라가기 때문에 준비해야 되는 일들을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핑계입니다. 제가 갈 수 있었습니다. 다 핑계입니다. 저는 초심을 잊지 않았습니다. 아직.